민물고기 음식을 좋아하셨던 아버지가 특별히 알려준 비법이라는데요. 옛 추억 살려 아버지께 해드린 방법 그대로 음식을 만듭니다. 고추장을 넣어야지. 그건 뭐예요? 매실을 넣으면 향기도 좋고 비린내도 안 나고. 오직 감으로만 감배로. 양념을 합니다. 간장 그렇게 많이 넣어요? 싱겁잖아. 맛도 안 보셨잖아요. 아 그래요. 다 지금 계기도 센 거 다 센 거잖아. 아 그래도 맛을 보시면서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네? 안 그래요. 짜면 어떡하려고요? 짜. 드세요. 그렇게 자주 쏟아. 손맛대로 고집한 양념장 듬뿍 넣어 졸여주면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맛 일품을 추억의 민물고기 조림 완성. 시어머니 역시 대결 준비 끝.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이로써 대충대충 시어머니의 손맛 밥상과 꼼꼼한 며느리의 정성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제 평가만이 남았는데요. 음식을 냉정하게 평가한 마을 심사위원 등장. 좀 빨개야. 기차할 수 없다. 바로 평가 시작. 진수성찬 앞에서도 한 입 한 입 신중하게 맛을 보기 시작하는 심사위원들. 맛있나? 예. 맛있으세요? 요건 저 며느님 솜씨 같대요. 그죠? 지켜보는 고부는 더 애가 탑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는 이제 맛있는 없죠. 상 앞에 서주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맛있고 여기는 드디어 다가온 결전의 시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자존심을 건 손맛 대결. 과연 그 결과는? 3대 2로 꼼꼼한 며느리의 승. 좀 더 이렇게 정성이 더 많이 보였다. 안서울이야. 진짜로 안서울하세요? 그런 거 갖고 서운하면 진짜. 역시 어머니, 시어머니가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네. 앞으로 고집 조금만 줄이시고 제 말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언제 고집을 부렸다고 그래? 내가 언제? 서로 다른 성격만큼이나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두 사람. 오늘 마음 변치 마시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 손맛 대첩은 계속됩니다.